대구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하락이 엄청 심한 걸볼 수가 있는데요. 10개 단지만 조사해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45% 정도는 떨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아파트들 중에 한 3곳, 4곳 정도가 호가가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아파트들은 어떤 아파트들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결로도 돈벌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구 수성구에 하락했던 아파트들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6월 달에 하락했던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9월 달에는 어떤 가격을 보여주는지, 호가는 어떻게 변했는지 이걸 알아보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 나온 실거래가 기준을 했고 중개거래만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84제곱미터만 조사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락률 10위는 범어동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총 세대수는 705세대고 2019년도에 건축이 돼서 지금 한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바로 범어역이 가까이 있어서 굉장히 역세권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 뭐 초등학교도 있고 범어동에 있는 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어동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21년도 11월 달에 13억 6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달성했는데, 23년 5월 달에 7억 4천이 거래가 되면서 46% 정도 하락한 걸볼 수가 있고요. 최근 거래를 또 살펴보면 9월 달에 최근 거래에 10억 2천만 원이 이렇게 거래가 되면서 10억대로 올라온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8월 달에는 9억 5천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됐기 때문에 거래가가 많이 올랐다 라고도 볼수 있고, 층수가 많이 차이 나는 이런 고층 물건들은 거래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매물 개수는 6월 달에는 58개였는데 현재는 한 10개 정도 줄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6월 달에 8억 2천만 원에 7층 매물이 최저가였는데 지금은 9억 원에 4층 매물이 올라와 있어서 호가가 약 8천만 원 정도 올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세 같은 경우는 3억 원에 7월 달에 거래된 거니 최저 거래가고요. 매물은 현재 38개가 나와 있고, 6월 달에는 3억 9천에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3억 8천부터 나와 있어서 전세가는 거의 비슷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매매가 같은 경우 그래프에서도 보듯이 꾸준히 오르다가 이제 여기 몇건 이렇게 비싼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서 이제 안정화가 되기 시작하는 단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9위는 범물동 청구타운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총 세대수가 594세대고요. 1992년도에 건축이 됐으니까요. 지금 한 30년이 조금 넘은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파트에서도 용지역까지 가까워서 지하철을 이용하시기도 좋고요. 역시 법무역도 가깝다. 그리고 백화점도 있고 학교도 굉장히 가까워서 뭐 생활하시기에는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청구타운 아파트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21년 2월 달에 4억 6천만 원에 최고가로 거래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23년 4월 달에 2억 5천만 원으로 2층이 거래가 되면서 45%, 거의 46% 정도 하락한 걸볼 수가 있고요. 최근 거래를 살펴보니까 2023년 8월 달에 2억 8천만 원에 12층이 거래가 되면서 최저 가격보다 한 3천만 원 오른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층수로 차이가 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물은 4개가 나와 있는데 6월 달에 2개였던 거에 비해서는 살짝 개수가 오른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3억 원이 최저가였는데 지금은 최저가가 더 내려가서 2억 8천만 원의 호가가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2억 1천만 원이 최저 거래가고 3개가 나와 있는데 1억 8천으로 조금 더 내려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호가는 내려간 걸볼 수가 있고, 그다음 가격대도 계속적으로 거의 유지가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8위는 범어동 이편한 세상 범어입니다. 이 아파트 총 세대수는 842세대고요. 2015년도에 건축이 돼서 10년이 좀안된한 8년차, 9년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파트에서 초등학교까지는 도보 11분 정도 걸리고, 지하철역까지는 도보 14분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뭐 KTX를 이용하시거나 1호선을 이용하시기에도 괜찮은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한 세상 범어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21년 3월 달에 10억 3천만 원의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23년 2월 달에 5억 5,900만 원에 14층이 거래가 되면서 45% 정도 하락한 걸 볼 수가 있고, 23년 7월 달에 6억 9천만 원에 20층이 거래된 게 최고 거래가고요. 23년 8월 달에 6억 5천만 원에 14층이 거래가 되면서 똑같은 14층인데 거의 1억 정도 오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 같은 경우는 6월 달에도 75개가 있고 현재도 75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6월 달에 최저가는 5억 8천만 원에 1층이 나와 있었는데 현재도 동일하게 1층이 6억 2천만 원에 올라와 있어서 1층만 비교하더라도 한 4천만 원 정도 오른 걸 볼 수가 있고, 이전에 조사했던 동하고 똑같은 걸 보면 호가가 한 4천만 원 정도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 최저 가격은 2억 8천만 원에 2월 달에 거래가 됐고 16개 나와 있는데 호가는 원래 3억 원에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내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매매 가격을 보면 5억 후반에서 한 6억 중반까지는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4억에서 3억대로 내려와서 한 3억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위는 법물동에 있는 수성 하늘채 르레브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총 세대수는 709세대고요. 2020년도 10월 달에 입주를 해서 지금 3년 된 아파트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단지에서 용지역까지 6분 만에 갈 수 있고 복명초등학교 5분 만에 갈 수가 있고요. 근처에 중학교도 가까이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성 하늘채 르레브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21년 3월 달에 8억 3천만 원이 최고 거래가고요. 23년 4월 달에 4억 5천만 원에 3층이 거래가 되면서 45% 하락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최근 거래를 살펴보면 7월 달에 5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8월 달에 5억 1,600만 원에 11층이 거래가 되면서 거의 5억 초반대로 올라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매 매물은 현재 35개가 올라와 있고 6월 달보다는 한 개 정도 줄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6월 달 최저가는 4억 8,500만 원이었고 지금도 4억 8,500만 원의 저층 매물이 동일하게 올라와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 최저 가격 같은 경우는 2억 5천만 원에 5월 달에 거래가 됐고 11개가 나와 있는데 6월 달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성 하늘채 같은 경우는 호가는 거의 변함이 없는 걸 볼 수가 있고 대신에 이렇게 층수가 높은 것들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6위는 황금동에 있는 캐슬 골드파크 1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총 세대수는 1059세대고요. 2006년도에 건축이 돼서 지금 한 20년이 조금 되지 않은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1세대는 여기에 위치해 있고 여기서 성동초등학교까지 굉장히 가깝다 라는 거 볼 수가 있고 3호선도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고 홈플러스도 주변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다 갖추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캐슬 골드파크 1단지 아파트 실거래가를 살펴보면요, 2022년 12월에 8억 4,800만원 한 8억 5천만원 정도의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 23년 1월 달에 4억 5천만원에 18층이 거래가 되면서 46.93%나 하락한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최근 거래를 살펴보면 23년 8월 달에 5억 7,500만원에 11층이 거래가 됐고요. 9월 달에는 6억 원에 13층이 거래가 되면서 최저가 대비해서는 거의 1억 5천만원 정도 상승한 걸 볼 수가 있고 30% 정도 최저가 대비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매물은 17개가 나와 있고 이전에 매물 개수랑 거의 비슷한 걸 볼 수가 있고요. 6월 달에 최저가는 4억 9천만 원에 1층이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5억 2천만 원에 저층이 나와 있어서 호가는 한 3천만 원 정도 올랐지만 거의 비슷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세 최저가는 2억 3천만 원에 12월 달에 거래가 됐는데 현재 매물은 9개가 올라와 있고 2억 8천이었던 호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최저 거래가인 건이 한 건이 많이 내려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대부분의 거래들이 5억대에 이루어져 있다가 최근에는 조금 높은 거래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꾸준히 3억 중반대를 유지하다가 지금은 이제 3억대를 내려와서 유지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5위는 지산동 청산 아파트입니다. 청산 아파트 총 세대수는 468세대고요. 1991년도에 건축이 되어 있어서 30년이 조금 넘은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청산 아파트에서 초등학교도 멀지 않고 지하철도 멀지 않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청산 아파트 실거래가를 살펴보면요, 21년 10월 달에 4억 1,500만 원의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최저 거래가는 2023년 3월 달에 2억 2천만 원의 12층이 거래가 되면서 거의 47% 정도 하락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 거래들을 살펴보면 23년 6월에 2억 8천만 원에 11층이 거래가 되면서 거의 6천만 원이 오르긴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30% 정도가 상승한 걸 볼 수가 있고 최근에는 직거래로 2억 7천만 원에 거래된 건도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매물은 거의 비슷하게 6월달하고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고 6월달에 호가는 2억 5,300만 원에 8층 매물이 있었는데 그 매물 그대로 있는데 2억 4,500만 원부터 할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1억 7천만 원이 최저 거래가인데 현재는 1억 8천만 원에 나와 있고 6월달하고도 거의 변동이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 아파트도 그래프에서 보듯이 많이 하락했다가 최근에는 2억 중반 이상으로 올라와서 거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위는 범어동 범어숲 화성 파크드림 S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총 세대수는 404세대고요. 2013년도에 건축이 돼서 10년 정도 된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파트에서 초등학교까지 큰 길을 건너야 되지만 8분 정도 걸리고 범어역까지도 6분 정도면 가실 수가 있고 동대구역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20분 정도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범어숲 화성파크드림의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2021년 2월 달에 10억 8천만 원이 최고 거래가인데 2023년 3월 달에 5억 6,750만 원으로 47% 이상 하락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최근 거래들을 살펴보면 8월 달에 6억 8,300만 원, 또 8월 달에 6억 9,800만 원에 22층과 25층이 이렇게 고층들이 거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로 거래된 10층에 비해서는 층수가 높아서 선호도가 높겠지만 어쨌든 가격적으로 1억 원 이상 올라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매매 매물은 현재 15개 나와 있는데 6월달하고 동일한 걸 볼 수가 있고 6월달에는 6억 7천만 원부터 매매가가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도 6억 7,500만 원부터 저층 매물이 있기 때문에 중층보다는 저층이 조금 더 가격이 낮은 걸 본다면 조금은 호가가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전세 매물은 7개가 나와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6월달하고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8천이 굉장히 높았던 금액보다는 많이 내려왔지만 최저가를 찍고 최근에는 그래도 6억 중반 혹은 후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위는 수성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총 세대수는 745세대고요. 2020년도 1월 달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3년 정도 된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효링턴 아파트에서는 17분 정도 초등학교가 조금 멀리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역까지도 10분 정도는 걸으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20년 12월에 9억 5천의 최고 거래가를 기록을 했고 23년 5월 달에 4억 8,500만 원에 2층이 거래가 되면서 거의 50% 가까이 하락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7월 달에 6억 1천만 원에 24층이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8월 달에는 6억 500만 원에 27층, 9월 달에는 5억 7,600만 원에 4층이 거래가 되면서 저층으로만 비교를 하더라도 1억 원 정도 올라서 거래가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매물은 74개가 나와 있고 6월 달 매물보다도 조금 더 증가한 걸 볼 수가 있고요. 6월 달에는 5억 2천만 원 저층 매물이 최저호가였는데 현재는 5억 5천만 원의 저층 매물이 최저호가로 나와 있어서 호가 자체도 3천만 원 정도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 최저가는 2억 5천만 원의 3월 달인데 전세 매물은 현재 19개 나와 있고 6월 달에 3억 2천인 게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위는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총 세대수는 979세대고요. 2015년도에 건축이 돼서 지금 7에서 8년 정도 된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롯데캐슬에서 제가 이쪽에 있는 초등학교를 예전에 적었는데 여기 있는 동성초등학교 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수성시장역도 갈 수 있고 2호선도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의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21년 5월 달에 10억 6천의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23년 2월 달에 5억 4천만 원에 3층이 거래가 되면서 거의 50% 하락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8월 달에 7억 3천만 원에 5층과 6층이 거래가 됐고 똑같이 8월 달에 7억 5천만 원에 10층이 거래가 돼서 거래 가격만 비교하면 거의 2억 원 정도 올라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매물 개수는 49개가 나와 있는데 6월 달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로 볼 수가 있고 6월 달에는 5억 7천만 원의 1층이 나와 있었는데 지금도 5억 7천만 원의 1층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매물은 6억 5천에 3층이 나와 있었는데
동일하게 6억 5천에 저층이 나와 있어서 호가 자체는 변동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 2억 8천만 원이 최저 가격인데 현재 매물은 11개 나와 있고요. 6월 달에 3억 2천만 원의 호가가 나와 있었던 게 지금도 3억 2천만 원의 호가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래는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7억대의 거래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호가 자체는 그렇게 높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6월달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률 1위였던 만촌 우방타운 1차 아파트 알아보겠습니다. 총 세대수는 1224세대고요. 1997년도에 건축이 돼서 30년 정도 된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우방 1차 아파트에서 2호선까지 6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하철도 이용하실 수 있고 초등학교도 가까이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촌 우방타운 1차 아파트의 최고거래가를 살펴보면 2020년 12월에 10억 4,700만 원으로 최고거래가를 기록을 했고요. 2023년 1월 달에 5억 1,300만 원에 18층이 거래가 되면서 51%나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거래들을 살펴보면 6월 달에 6억 1,00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8월 달에는 5억 9,700만 원, 5억 9,500만 원에 13층과 6층이 거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랑 비교하면 약 20% 정도 올랐다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매물 개수는 22개가 나와 있고 6월달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6월달에 최저가는 5억 4천에 1층이 나와 있었고 현재는 5억 6천에 2층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6월달에 5억 9천만 원에 6층이 나와 있었는데 지금 비슷하게 5억 9천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가 자체는 6월달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세 최저 가격은 2억 4천만 원에 8월 달에 계약된 건이 있는데 전세 매물이 현재 18개 나와 있고 호가는 2억 7천만 원부터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면 10억 5천만 원에 달했던 게 많이 내려와서 5억 원까지 내려왔지만 이 거래 건수는 거의 없고 거의 5억 중반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하락했던 아파트들 한번 알아봤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이 단지 같은 경우는 호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노란색들은 이제 조금 올라간 걸 볼 수가 있고요. 회색으로 표시해둔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호가가 내려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올라가고 어떤 아파트는 살짝 올라가고 어떤 아파트는 오히려 내려가기까지 하고 있어서 이런 아파트들의 차이점들을 안다면 앞으로 어떤 아파트들을 구매해야 될지 조금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아파트가 괜찮을지 이런 것들 궁금하신지 혹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고른 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멤버십으로 공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